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시생계 지원금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 기간이 끝나고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신청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심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세대주 본인 인증한 후 신청한 내역에 대한 진행 상태와 신청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이 되면 최종 판정된 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대상자임을 추가적으로 알려주며 지원금 지급 날짜도 함께 통보됩니다. 신청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한시생계 지원에 대한 팝업 창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팝업 창 안에 한시생계 지원 온라인 신청 상태 조회를 클릭합니다. 한시생계 지원 신청 및 조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현재 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한시생계 지원 신청 조회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세대주 본인 인증 진행하겠습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클릭하겠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위한 새로운 창이 오픈됩니다. 자신의 통신사 선택합니다. 아래에 있는 이용 약관에 모두 체크해 주겠습니다. 시작하기 클릭합니다. 문자 인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 숫자를 입력합니다. 휴대폰 번호의 숫자만 입력합니다. 왼쪽 이미지에 보이는 숫자를 오른쪽 칸에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인증 문자 발송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인증번호 6자리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인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신청 조회 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신청한 내역, 신청 정보, 진행 상황,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페이지를 내려주겠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어서 심사가 끝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신청 결과에는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합이분으로 생계지원금은 알림을 받은 6월 25일 이후에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늘은 복지로에서 한시 생계지원 신청 진행 상태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